뭐 만들려고? 고추를 씻었네? 아삭이 고추 된장 양념해서 먹으려고. 아, 그 묻혀가지고 아삭이 고추를? 이게 맛있다. 식당에서 요즘 최고 인기야. 아, 식당 가면 이거 주면? 아, 꼭지를? 꼭지가 기니까. 아, 꼭지를 다 자르진 않는구나. 이 정도로 여기 날려주고, 끝을 자르고, 이렇게. 반 정도. 아, 미리 잘라서 하는 거구나. 그럼. 반을 길게 갈라서 넣는 것도 아, 그거는 그것도 있어. 있지. 그치? 튀김 아. 가운데다 소스 넣어서. 고추장 그건. 소스가 아니라 이제 가운데다가 뭐 만두피 속처럼 뭘 속을 근데 넣는 거구나. 이거는 된장 발림 한게 이제 요즘 이거 몇 사라씩 먹는다니까? 식당 가면? 사람들이 이거 이때 좋은가 봐, 뭐도. 그래서 내가 아이고 밥에다 먹으면 맛있어. 집에 가서 해줘야지 내가 그랬어. 된장 이 정도네. 아까 달았지? 이렇게 넣고 마늘 반 스푼 이렇게 넣고 참기름 조금 넣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깨만 넣으면 돼. 깨. 그러면 이제 이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섞어야지. 아, 양념이 다 들어갔어? 다 들어갔어. 근데 하도 인기가 좋으니까 이게 이걸 발라. 통에다가 다 넣고 묻혀? 양념이 적은 거 아니야? 안 되고 이렇게 묻혀줘야지. 그래가지고 묻혀놨다가 먹는 거야? 그냥 먹어 지금. 바로? 바로. 바로 먹어도 맛있나? 아주 맛있다니까. 일단 먹어봐. 그게 맛있네 그럴 거야. 어느 식당에서 먹어봤는데? 식당에 날마다 간지. 그저밥 먹으러 모두 가지. 그 야채 보리밥 비빔밥에도 이걸 주면은 이게 그렇게 맛있어. 아, 보리밥집에서? 이렇게 하지. 그러면 이렇게 놔줘. 여기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놔주면. 맛있겠네. 이따 먹어봐 이제 너가. 그냥 된장 맛이네. 된장 맛.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더 맛있어. 간이 아예 배불면 짤그짤그더니 아삭아삭하지 않잖아. 아, 이거 바로 무쳐 먹는 게 맛있구나. 아삭아삭할 것 같아요.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이거부터 먹어볼까? 먹어봐. 어우, 맛있다. 시원하네. 맛있으면서 이거 된장을 여기서 부숴서 이렇게 가면서 먹어. 된장 양념이 고소해. 그래도 좀 매콤해서 맛있네. 맛있다니까. 좀 아삭이 고춘데도 매콤하네. 너무 맛있어. 간단한데 맛있네. 간단한 게 좋아 요즘. 요리가. 왜냐면 하나 찍어 먹으면 잘안 먹거든. 된장에 찍어 먹어도.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 이건 나도 할수 있겠는데? 10번도 이제 된장에다 마늘 양념 참기름 좀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깨잎 넣고 이렇게 해보면 아주 간단하지. 나 누구나 나 혼자 산 사람도 다할수 어, 근데 너무 맛있어. 땡기더라니까. 와, 엄마가 이걸 먹어보고 딱 해야지 그랬구나. 아, 싱거우면 된장 좀 집어먹어. 엄마는 우리 가서 먹어보고 처음 나온 반찬이면 언니 해보러 와. 아, 맛있다. 이를 서로 하나씩 집어가려고. 반찬.
안 해봤어서 숟가락으로 바르면 되겠지 그랬더니 안 해. 묻혀버리면 더식 때우면 되죠. 이걸 아주 메뉴가 있어서 조기를 안 껐어. 된장이 어떻게 맛있는지. 아, 된장국이 맛있네요. 이게 또 입맛 당기니까 저걸 안 먹게 돼. 김치를. 진짜 맛있네. 거짓말. 응? 너무 맛있대서 거짓말일 줄 알았어. 그래 봐야 뭐가 맛있어 그랬지. 그래, 손이 가잖아. 그러니까. 손이 가면 맛있는 거지. 진짜 맛있다. 이거 한 접시지 뭐. 너도 나도 집 가면 떠주세요. 그럼 식당에서 너무 많이 달래면 그 사람들이 싫어해. 그래도 그 사람은 좋아. 식당에서 이것같이 주는 게 어디랬어. 한 통은 남으면 먹고 하고 누가 많이 묻혀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재료비가 한 번 정도는 더 달라 그래도 되죠. 그 집에 반찬을 두 사람 앞에 이렇게 가서 비빔밥을 갖다 주면 남으면 다 바가지에다 쏟아버려. 우리가 그러지 말고요. 이게 낭비니까 조금씩. 그랬더니 이제 요즘 더 적게 줘버리더라니까. 이거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치. 조금씩 더 달라 그러면 되지. 너무 아까워. 다 버려야 되거든. 아, 이거 맛있다. 자주 해 먹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단맛 때문에. 고기 구워 먹을 때도 이렇게. 쌈 안 싸도 되겠다. 쌈 안 싸서. 엄마 하도 맛있으니까 입술에 막 묻히네. 이게 밥이 찰밥인가 봐. 찰밥이요. 그래, 흰밥에다 하면 더 맛있어. 뭐 이거? 반찬이. 그치. 조개 안 굽고 잘했잖아. 그러면 이거 하나도 맛없어, 이제. 맞아. 그거만 먹어. 우와, 이거 금방 먹어버리네. 우리 된장도 맛있으니까 이렇게 먹지. 그렇지. 너무 좋아. 맛있어. 아, 고추가 얼큰한 게 맛있네. 나 맵까? 나 입은 매워. 그래, 맛있어. 아예 안 매우면 맛있어. 지금 양념에다 청양고추를 넣을까 어찌가 그랬는데 이것도 맵구만. 된장도 다 줬으면. 아따 맛있게 먹었네. 그 육 입맛 땡기네. 그러니까. 아, 이 매운 고추가 들어가니까 좋게 땀이 나. 자극을 줘서 이게 뇌에 좋대. 좀 고추 먹어주는 게 좋대. 딱 먹어버렸네.